있습니까? 예, 우리 애국시민들의 애국심, 그 열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하나도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10%로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공사 중단하였지요. 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2천억! 몇 표! 3천억입니다. 우와, 무려 3천억이에요. 계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요, 우리 전기요금 얼마나 인상된다고 합니까? 30% 인상된다고 합니다. 30%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게 되어 있느냐? 첫째, 현대 자동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 자동차요. 자동차는 2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을 만드는 부품 공장마다 30%의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30%가 아닌 60%, 70%, 100%까지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공장이 현대 자동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협력 업체 1차 있고 2차 있고 3차까지 있습니다. 자, 3차에서 30% 오르고, 2차에서 30% 오르고, 그리고 1차에서 30% 오르고,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30%면 몇 퍼센트 됩니까? 100% 됩니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외국에 자동차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이 바로 신적폐요, 슈퍼 적폐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적폐인 것입니다. 과거 적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적폐를 똑바로 하시오.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과거 적폐 따지지 말고 신적폐를 없애라, 이놈들아. 신적폐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블랙리스트 있다고 수사했죠.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없어요. 아무 근거 없다고 발표 났죠. 그런데 그것이면 또 괜찮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적폐가 드러날 게 두려워서 법원 행정처에 수사했던 컴퓨터를 모조리 디가우징 했답니다. 디가우징이 뭡니까? 없애버리는 건데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뭔가 막 자성을 가지고 다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자성을 모두 다 지워버리는 것이 디가우징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모두 없애버리면
그건 뭐가 됩니까?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자신들의 적폐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컴퓨터 완전히 훼손을 해서 나중에 뭡니까? 자신들의 업무를 그리고 적폐를 숨기기 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탈로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폐의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슈퍼 나라의 뭡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